셀토스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스팅어에서 봤었던 그런 수류탄 비스무리한 키인데 옆에 버튼들이 주르륵 있고요. 스팅어 키만큼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이런 마감이라든지 소재가. 하지만 크기나 무게는 적당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지 트렁크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요 밑에 기아 밑에 있고 열면 가스식으로 열리고요. 길이가 있다 보니까 꽤 괜찮은 공간이에요. 지금 이 높이도 성인의 허벅지 높이 정도가 나와서 짐을 그대로 밀어넣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지금 스페어 타이어는 들었지 않은데 보니까 이거는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갈 것 같죠? 그냥 별도의 공간입니다. 밑에 그냥 스틸이 노출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공간이 있는 건 상당히 쓸모가 많죠. 그리고 여기도 스피커가 있고 보스 오디오가 들어갔어요. 또 저 안쪽에 보시면 네트를 걸 수 있는 고리가 내 귀퉁이에 이쪽에도 있고요. 여기에 이쪽에도 있어서 네트를 연결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바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단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분의 공간이 더 생기겠죠. 그리고 트렁크 해치가 열리는 각도는 이 정도입니다. 높이를 따로 조절할 수는 없어요. 네, 이건 지금 2열을 접은 건데 공간이 거의 풀플랫이 나옵니다. 그래서 SUV로서의 그런 적재성적인 부분도 상당히 요긴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턱은 이렇게 지네요. 그리고 지금 티볼리와 마찬가지로 셀토스도 2열 리클라이닝이 돼요. 두 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셀토스도 티볼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32, 3도 정도 각도 조절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앞에 카시트를 달아가지고 이런 정도인데 왼쪽이랑 나란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각도가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볼 적에는 뭐 한 5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앉아보면 저 차이가 상당합니다. 시트 리클라이닝인데 지금 저는 완전히 젖힌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서냐면 지금 이게 완전히 쓴 겁니다. 2열 리클라이닝을 완전히 세워도 불편하지 않아요. 헤드룸도 지금 주먹 한 개가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나오는데 이걸 뒤로 젖히면 공간감이 굉장히 커지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신형 티볼리 때 느꼈었던 것처럼 준중형 SUV들이 이런 좀 2열 리클라이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좀 공간감을 거주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키는 178cm고요. 먼저 무릎 공간은 주먹 한 개가 넘게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 발 놓는 공간도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앞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뒀는데 발등까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공간이. 그리고 밑에도 또 꺼져 있네요. 또 2열을 위해서는 이런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USB 충전 잭이 있습니다. 시가 잭은 별도로 없어요. 그리고 조수석에만 이렇게 포켓이 있고 운전석 뒤쪽엔 없습니다. 윈도우 시야도 지금 이제 보시면 상박에 거의 비슷한 높이로 윈도우 라인이 있는데 괜찮고요. 그리고 후방 시야는 나쁘진 않지만 살짝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뒤를 살피기엔 양호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센터 암레스트가 있고요. 컵홀더는 두 개가 있고 별도의 어떤 지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2열 도어가 꽤 넓게 열립니다. 이 부분도 장점인 것 같아요. 2열에도 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피커의 형태가 특이하죠. 굴곡이져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셀토스의 약간 좀 펑키한 느낌을 살리는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토스 2열에 카시트를 장착했을 경우에 공간감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뒤에 태어난 아이는 3세 아이고 13kg에 90cm 정도. 아빠 왜구해? 알겠어. 금방 끝낼게. 어때 이 차는 언태야? 이거 좋아. 좋아? 이거 좋아. 어, 좋다네요. 아빠 왜구해? 왜구해? 어? 뭐라고? 타구나. 조심할게. 응. 어딜 가? KBS를 가? 응. KBS를 왜 가? 신고할 거 있어? 응. 뭐? 아버지 더 줘요. 더 줘? 응. 알겠어. 잠깐만. 지금 운전하니까 잠깐만.